469번. 오른쪽 그림 같이 AC는 BC인 이등변 삼각형 ABC. AC는 BC. AC는 BC에 표기가 돼 있네. 그 다음에 AC를 연장해서 BC, D, BD를 잡았더니 AB, 요 길이와 AD가 같다. 여기도 이등변이라는 소리네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. 자, 그러면요. 보통 여기는 요 각도랑 요 각도랑 이등변을 갖겠다. 그러면 한 외곽이니까 여기는 EX 이렇게 표시하면 얘가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EX지. 근데 AD랑 AB랑 또 같은 각도니까 여기가 EX면 여기도 EX인데 이미 X 하나 돼 있으니까 여기도 X다. 이렇게 되네요. 그죠? 그러면 큰 여기서 보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X고 여기가 EX, EX의 각도다. 그지? 삼각형 B D, C도 이렇게 얜좀 작게 생겼죠? 여기 X, EX, EX니까 닮은 꼴이네. 닮은 꼴이다. 자, 그래서 CD분의 AC의 값을 구하시오. CD 분의 AC를 구하시오. 그럼 얘는 문자를 CD를 여기가 CD지. 그 다음에 AC는 뭐야? AC는 한 요만큼인데, AC를, 뭐 T라고 적고요. CD를 A라고 적겠어요. 규칙은 없어요.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문자를 아무거나 생각하실 분이야. 자, 그랬을 때, 우리가 비례식으로 구하면, 뭐라고 할수 있지? A, B 대. A, 아니구나. 다시. A, B 대. C, 말이 안 나와. A, B 대. B, D. BD는, 이게 서로 이긴 변인 거잖아. 그지? A, B 대 BD는, BD 대 짧은 변 이제 CD CD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이해됐어요? AB는요 AB는 AD와 같잖아. 그럼 AD는 내가 방금 AC랑 CD 이렇게 나눠서 TA라고 했으니까 AB 자체가 A 플러스 T라고 할수 있다. 그죠? BD는 얘랑 길이 같은 건데 AC와 길이 같네요. BD가 그래서 얘 BD는 T 이렇게 하면 되고요. 얘는 다시 T 대 CD는 A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네,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. 그래서 얘는 T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AT 이렇게 나온다. 그렇게 복잡하니?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CD분의 AC잖아요. CD분의 AC니까 A분의 t를 구하면 되겠다. a분의 t를 구하면 되겠어요. a분의 t, t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a분의 t라는 모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. 한 생각이 들죠? 그죠? 그래서 얘는 양변을 a제곱으로 나눠주겠어요. a제곱으로 나눠주면 a제곱분의 t의 제곱은 1. 그 다음에 a분의 t 이렇게 된다. 그러므로 a 제곱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 a의 t는 1 이렇게 나오네요. 얘를 하나의 문자로 좀 바꿔서 계산할게요. 귀찮으니까. 그래서 그냥 x로 하겠다. 그래서 a분의 t를 우리는 이제 x로 해서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. 그럼 얘는 완전제곱식을 해보면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반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5 이렇게 나온다. 그죠? 양변 루트 씌우면요 x 마이너스 2분의 1은 2분의 루트 5 풀마 이렇게 되고요.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이렇게 나온다. 네. 근데 2분의
얘는 지금 길이니까요. 양수여야 되는 거죠.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만 되는 거예요. 2분의 이 루트는 2. 몇이잖아. 그래서 2분에서 빼면 음수가 하나 나와요. 그래서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이렇게 됩니다.